자, 키 먹고요. 근데 방금 키 먹었잖아. 저거 무슨 설정 불러오기 저거 뜨더니 작동을 안 하네. 또키안 먹네.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선을 한번 연결했다가 빼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저거 옵션도 나중에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저게 보니까 스팀에서 뭔가 패드 연결을 하면서 액박 쪽을 연결시키는 것 같아. 제가 이게 이거 듀얼쇼크거든요? 듀얼쇼크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액박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액박을 연결해 둔건 아닌데, 컴퓨터에 액박이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케이블을 띡 연결하면은, 이렇게 액박이 끊기는 거지. 저거 X가 떠 있잖아, 지금.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꼈다 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가 발견한 꼼수. 예. 근데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이 듀얼쇼크 인식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글을 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스팀에 올리면은 뭐 여기서 개발자들이 보고선 패치를 해주려나? 근데 잘 모르겠고 우선 로드 게임. 예, 주인공의 이름은 니나짱. 니나가 달려간다. 이게 류. 중간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아, 자, 모두 회복이 됐네요. 그러면은 보관소 몰라. 자, 어제 1층을 갔다가 주인공만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와서 살리고선 예, 거기 게임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퀘스트는 예, 여기 집정원 라다라고 여기서 여기 이장님인지 하여튼 이분이 이장님이 주신 퀘스트를 받아가지고선 여기 수해에 가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예, 지도를 작성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가자. 가자. 1계층 빛이빛 수해. 예, 퀘스트가 1층에 지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요 부분이 확대돼서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야, 취소. Z. 예. 그리고 이렇게 세모를 눌러주면은 맵이 저렇게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우측 부분 제가 이쪽으로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가면 막혀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 버추얼, 제 얼굴 옆에 보면은 뭐가 빨간색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몹을 만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봐,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러면 어제 이 쥐새끼들한테 당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물약을 제대로 안 먹었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물약을 제대로 챙겨가지고선 이 녀석들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TP도 다 찾는데 일단 팍팍 써봅시다. 어택. 그리고 얘가 스킬에서 방어를 해주면 프론트 가드에서 앞에 노란색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방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전열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뒤쪽에 릴리짱. 얘는 이제 강력한 화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마법사입니다. 불꽃의 술식. 근데 아직 단일 대상밖에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살림나비 이 자식들이 예, 앞에 쥐새끼들보다 더센것 같아. 그리고 얘는 힐러입니다. 그래서 힐이 생각보다 센것 같더라고요. 피가 쭉 차. 근데 우선 지금 피해를 입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요 쥐새끼 요놈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쪼시라는 친구인데 까무잡잡한 친구인데 예, 메인 딜러입니다. 마법 나비한테 날렸지? 짝, 2 데미지, 평타. 누가 때린 거야? 5점. 4점. 5점, 어우, 개쎄. 두 마리한테 맞으니까 거의 반피가 되네요?
오우씨 개쎄다. 하지만 공격력은 일단 우리가 더 센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마리가 남았을 때는 이제 좀 쉽게 쉽게 가는 법이 저기 L1 오토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은 잠깐만 사전을 한번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숲지, 이제 숲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있네요. HP는 19. 숲에서는 잡식 소형동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무조건 공격하지만 강한 상대 앞에서 도망친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도망을 안치고 이렇게 까불고 있는거는 내가 강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강화, 약화, 상쇄? 이건 뭐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공격이 다 들어가는데 이 불이 좀 더 세게 들어간다 이거 같아요. 공격력은 10, 방어력은 14. 나랑 좀 비슷한 방어력을 가진 건가? 예, 하여튼 예, 처음에 상대할 만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오토로 두 번째 턴은 우린 지금 5명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빨리 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죽어버리죠. 아 자식 별것도 아닌게 말이야 씨. 까불어 그냥. 너는 나의 경험치일 뿐이다. 잠깐 그러면은 지금 주인공이 좀 맞았어. 제가 그러니까 이제 피를 좀 채우겠습니다. 스킬 여기서 이 안나 이 친구가 힐러기 때문에 큐어를 사용해서 간단한 치유 기술로 아군 한 명의 HP를 조금 회복시키는 스킬. 그래서 얘네가 맞았어 전열에서. 이 쥐새끼들은 별 생각 없이 앞에 있는 놈들을 때린다 이거야. 근데 지금 TP가 쉽고 그래서 한번 딱 써주면은 예, 한 번에 회복이 쫙 되죠. 근데 19였는데 TP가 15가 됐습니다. 4를 소모해가지고선.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한두 대 더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여기서 그냥 이게 중간 세이브인가? 중간 세이브가 되네요. 이 중간 세이브 조심해야 되는 게 다시 접속할 때 아마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약간 틀린 방식이죠. 그리고 이 지도를 제가 일일이 작성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종료하면서 이 벽이랑 바닥은 자동으로 제가 걷는 곳에 작성이 되게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쉽고 편해. 그냥 벽 하나하나 그리는 게 더 불편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거기다가 체크하고 그게 더 재밌고 편해. 예, 지도가 이제 그냥 그려지죠? 아주 좋아. 잠깐 보자. 예, 요 부분입니다 지금. 뭐야? 아 자식도 또 나왔네? 내가 만만하다 이거야? 내가 너네를 어? 사전에서 너희들의 그 성향을 봤다. 만만하니까 덤빈다 이거지. 이 자식들 빨리 커가지고 다시 못 가볼게 해주마. 내가 만만하단 말이지? 이 자식들이. 나 나비. 아 얘가 불이 약한데. 근데 얘도 한 방에 죽는 것 같던데. 넘나리 세가지고선 파워가. 그러면은 아 얘 활 사줘야 되는데 또 깜빡했다. 요번에 나가면 활 꼭 사주자. 나의 이 묻힌 기억력. 네, 전의의 동료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1의 데미지를 줬다. 진짜 코딱지만한 데미지. 간지럼 피는 거야? 4의 데미지를 주었다. 니나의 공격 10의 불꽃의 수식. 역시 원킬. 리리 우리 지금 일단 리리가 메인 딜러. 왜냐면 조씨가 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두 마리나 남았으나 피가 많이 단 애가 없기 때문에 자동 공격 가겠습니다. 어 미스 뭐야 똑바로 공격 안해? 누구야?
누구였어? 아, 니나 주인공인데 레벨 뒤쳐졌어. 아, 어제 죽어가지고. 아, 정말 아쉽군요. 니나 어떻게 빨리 따라잡을 수 없나? 자, 여기가 막혔어. 네, 막혀버렸고요. 그러면은 특별히 뭔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없나 보다. X 닫아버려. 아, 이거 어떻게 닫지? 아, 세모. 아, 키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뭐 누른 뭐 있나? 아, 조사하는 버튼 없나? 아직 조사를 할 수가 없나 보네. 어쨌거나 지도를 다 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다 피는 게 임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만. 여기 못 갔었는데. 아, 빨간색 떴다. 이제 괴물 나온다. 자샤, 나와. 다 나와. 들어와. 쥐새끼 두 마리? 별것도 아니지. 레이징 엣지 못 쓰고요. TP가 3이네. 사실 저는 이렇게 파티가 너무 많으면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PG도 파티가 원래 이렇게 너무 많은 그런 것보다 파티가 좀 소규모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선호해요. 자, 스킬 프론트 가드. 이제 이것도 뭐 몇 번 못하겠지만 얘가 이걸로 한 마리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어택 1점 같이 달게 하고, 얘도 어택. 모두 얘를 공격한다. 나머지 3명은 방어해주고 3데미지. 어이씨, 왜 이렇게 약해. 9데미지. 12연대 안 죽었고, 카타리나 이제 피가 반이 달았어요. 야 쥐새끼 진짜. 이거 안되겠는데. 카타리나 이거 한방에 죽지 않겠지? 설마? 여기서 오토 공격을 해줍니다. 1, 6. 아, 자식 개쎄네. 한 피가 한 19라고 그랬나? 예, 네, 그러면은 다시 힐러의 힐을 사용해서 오, 많이 찬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도를 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혔고요. 조사한다가 있네요. 근데 뭐죠? X를 눌러봤습니다. 계속해서 숲속을 걸어가던 너희는 좁은 길의 막다른 곳에서 북실북실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무슨 생물 같기도 해서 경계를 했지만 너희는 곧 그것이 털 가죽 부츠라는 걸 깨닫는다. 오! 오! 무언가가 떨어뜨린 것일까? 너희는 그 깨제재한 부츠에 손을 뻗어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된다. 근데 이게 함정 같은 게 아닐까? 그대로 두고 떠난다. 부츠에 손을 뻗는다. 지금 우리 파티는 아주 거지기 때문에 아이템이 나오는 대로 꼬박꼬박 초반에 잘 챙겨 먹겠습니다. 예, 빨리. 뭐야 이거. 아이템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돌이 들어가 있었다고? 뭐야 이거. 너희가 돌에 정신이 팔리는 사이 땅이 갑자기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부츠의 주인을 쓰러뜨렸을 것으로 보이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땅속에서 튀어나와 너희를 습격했다. 뭐지? 진흙괴물이야? 정보를 살짝 보겠습니다. 아, 아직 아무 정보가 없네요. 이겨야지 이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오나 봅니다. 그러면은 TP가 없어. 아, 아쉽다. 이거 프런트 가드 지금 되고 있는 거야? 한번 나중에 해보지 말아야겠다. 한번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진짜 이 리리가, 우리 리리 아주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해서 앞쪽 왼쪽부터 이제 두 놈을 먼저 쓰러뜨리고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세 번째 놈을. 4점. 지금 전열 방어를 이제 탱커가 사용했는데 4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꽃의 수식 30점.
역시 리리 짱. 그리고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방어를 하지 말고 때려줘보고, 그리고 불꽃의 수식. 이거 TP 채우는 물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1점. 예, 1점. 일단 무조건 이 녀석을 공격하고. 카타리나, 카타리나 위험해 위험해. 아, 얘네가 두더지야? 두더지 새끼들. 이 세계의 두더지는 저렇게 생겼구만. 예, 나름 뭐 귀엽기도 하네. 아, 드디어. 와, 니나짱 레벨업 해버렸다는. 새로운 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핥기는 두더지. 이 자식 제법인데. 일단 상태를 보고선 안나 카타리나가 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안나의 큐어 스킬로 큐어 짜잔. 피가 차버렸고. 근데 안나가 이제 TP가 7이 남아서 TP를 회복하는 법은 뭔가 아이템이 있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P 소지품 메디카 HP 회복. 물약 개많음. 어제 제가 좀 쟁여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비품이 아닌가봐요. 그래서 회색으로 뜨는 것 같은데. 아, 요게 잡템이구나. 요거를 가서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팔아서 이제 그 TP 물약을 사면 될 것 같네요. 어허, 그렇구만. 그럼 조금 메디카 30 회복. 나 피해가 지금 30이 되는 애가 없는 것 같은데. 22, 27 탱커가 27, 30이 거의 되고 니나가. 와, 그럼 거의 피 거의 다 다른 거 한 번에 회복하는 그 정도네? 그럼 안나의 힐은 좀 약할 때 쓸까? 근데 돈이 나가니까 그냥 적절하게. 근데 리리가 이제 TP가 없어. 그러면 물약 M통이 다 빠진 마법사는 뭐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TP 채울 방법이 없네? 이건 뭐지? 의료가 없습니다. 미션, 신참 모험가의 가짐. 아, 이건 퀘스트가 아니라 미션. 미션과 퀘스트는 다른 건가 보네? 수의 모험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아, 병사 벌써 만났고요. 1층에 특정 범위의 지도를 그려라. 특정 범위. 아, 그니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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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이 자식들이 말이야. 아직도 그, 뭐랄까, 이 녀석을 상대해보니까 빡빡해. 더욱더 레벨업이 필요해. 우선, 야, 너도 공격으로 가자. 아, 이제 한 번도 못 쓰니 끝이네? 어이씨, 이제 평타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때려보고. 어택. 아니, 뭘 도망쳐! 아, 잘못 눌렀다. 자, 앞으로 갑시다. 뭐, 빨리 달리는 것 좀 없나? 뭐, 버튼 누르고 있으면 빨리 갈 것 같은데? 아, 요거구나. 이게 5키를 누르고 있으면 빨리 달립니다. 짜짜짜짜짜짜짜 달려라! 아, 자식들. 도망갔더니 지금 따라온 거야? 나 도망가려고 안 했어. 맞짱 뜰라고 그랬지. 잘못 눌렀다고. 가만 있어봐. 아, 또. 공격! 6 데미지. 카타리나에게 2 데미지. 아니, 근데. 전방에 방어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신 맞아주는 건가? 전방 방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니나가 얻어맞는데? 일단 오토 공격으로 처리. 좋아요. 아주 착실하게 레벨업 하고 있어. Get 아이템. 작은 이빨. 나비 날개. 이건 뭐야? 나비 날개.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나비 날개. 나비 날개가 뭐지?
뭐 엄청 좋은 데모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나왔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비의 날개. 아 그냥 잡템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지도가 안 펴졌죠? 지도를 피우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이미 지도가 펴지 이게 이제 지도가 이미 펴졌으면 되게 좀 보기 좋을 텐데 뭔가 좀 불편함.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불러오는 거지? 아이콘 불러오는 거. 아, X키. 그러면은 여기서는 옵션 이걸로 아이콘을 불러오는구나. 예, 지금 2회차여가지고선 아 2일차여가지고 아직 이런 거 하나도 못 외웠습니다. 이게 요거 스타트. 오케이. 그러면은 좀 천천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동할 때 익숙한 구간은 달려가서 이동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구간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 탐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살살 다녀야지. 조사한다. 좁고 험한 숲길을 걷던 너희는 앞에 있는 바위 틈에서 소산한 물이 반짝이며 흐르는 것을 발견한다. 아 여기서 이제 식수가 나오나봐요. 예, 그 물은 맑고 시원할 것 같아 수해를 걷던 너희의 눈에는 너무나도 맛있는 샘물로 보인다. 너희는 이 물을 떠서 목을 축여도 되고 이대로 떠나도 된다. 물을 떠서 마셔본다. 물에 손을 담가본다. 손을 담가본다. 너희는 흐르는 샘물에 손을 담가보았다. 차디차 물이 너희의 손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자 이제 물을 마실지 아니면 이곳을 떠날지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혹시 이거 마시면은 TP가 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뭐 독이야 들어가 있겠어?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간다. 맑고 투명한 그 물은 시원하게 너희의 목을 적신다. 아 나 진짜 물 좀 마셔야겠어. 아 시원하게 너희의 목을 적신다. 어! 오! 역시 TP가 회복되었구만. 10. 맑은 물을 마시고 개운해진 너희는 이 샘물터를 뒤로 한다. 근데 RPG 게임 항상 꼼수가 있는 게 이런 데 근처에서 사냥 노가다를 하면은 아주 딱이야. TP만 있으면은 피도 채울 수도 있다고? 이거 계속 마실 수 있는 건가? 대박. 근데 몇 번 마시면 못 마시지 않을까? 근데 왜 뒤로 한 칸을 왜 가는 거지? 우선 아주 그냥 좋은 장소를 발견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뭔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 2는 저 이벤트 같은 걸 2라고 해야 되나?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뭔지 모르겠는 곳, 아직 남아있는 곳? 이게, 상자는 뭐가, 아이템이 있는 곳? 여긴 계단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 물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이 네이크론 뭐지? 행운? 동그라미 X. 이런 건 뭐 세이브 장소 이런 걸로 하면 되려나? 이건 뭐지? 작동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탁 놔두고 아 뭐 글을 적을 순 없구나. 샘물. 샘물은 TP
TP 회복.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예스씨 취소. 몰라 취소. TP 20 넘는 애 없잖아. 다 채워진 거 아니야? 자 그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 세이브 한번 하고 중셉. 예 중간 세이브. 예 짧게 중셉이라고 그러죠. 중셉을 해주고 으쨔쨔쨔. 아 애들 상태를 보려고 그랬죠. TP 9 TP TP가 지금 제일 높은 애가 23인데 아까 물을 먹으니까 20 찼나? 나 거의 한 번에 다 차는 거네요. 여기서 좀 작업 좀 쳐도 되겠구만. 작업 장사 알아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 이 레벨업은 제가 나중에 조금만 해오고 너무 또 레벨 확 높아버리면은 재미가 없어 싹싹 밀려버리기 때문에 예, 이런 RPG 게임 특성이죠. 근데 이 게임은 그 레벨링 해도 애들이 같이 세진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여기서 이제 레벨링 하는 거를 영상에 남기지 않고 레벨업은 이제 혼자 따로 하고 예, 진행만 예, 녹화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스트가 뭐지? 여기 부스트라고 있네요. 40 이게 뭘까? 예, 저는 일단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레벨업 얼마 남지 않았고 우선 안나의 스킬을 활용해서 애들을 모두 회복을 시켜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TP가 반이 달았으니까 이렇게 물을 한번 마셔줄게요. 와, 이 앞으로 걸어갈 때 내가 느낌표 한 곳에 내가 뭔가 글을 적어놨더니 그게 나와, 글이. 와. 아, 20이 아니라 12 회복되는구나. 그럼 두 번은 마셔야겠네. 자, 그러면은 극한의 세이브충. 나는 극한의 세이브충이다. 자, 그럼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안 뚫었지? 이쪽. 아 자식들 또 왔어. 근데 아까 같이럼 너네한테 이제 쫄면서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제 나에게는 이제 무한단물이 있거든. 스킬! 아 이거 팍팍 써버려 그냥. 그리고 파티 전열을 향한 공격을 방어해 아군이 받는 데미지를 경감시키는 스킬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이걸 쓸 바에는 그냥 접해는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꽃의 수식. 그리고 요 자식들한테 공격을 해주는데 죽은 놈한테 공격이 안 됐으면 그게 다른 애한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공격할 때 누가 공격하는지. 아 안나가 이렇게 밑에 색이 들어오네요. 누가 공격하는지. 니나의 공격. 좋아요. 아 우리 애들이 진짜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까보다 잘 싸우잖아. 이거는 아마 2레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야. 딱 가던 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샛길인데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 곳도 없고요. 가자. 걸려버렸고. 아 두더지 이 한놈 미쳤다리. 무슨 생각으로 혼자서 무슨 깡따구로 덤비는 거지? 우리 파티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레이징 했지. 이거 먹고선 정신을 차리도록. 그냥 패도 될 것 같아. 이제 자동 공격으로 이제 다음 턴에는 4점. 여봐 카타리나가 방어해도 거의 4점인데 아직 방어가 그렇게 효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P 쓸데없이 소모하지 말고 공격을 하는 게 이득이다.
줬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너 이 새끼. 너 이 새끼 아무것도 안 줘. 경험치만 주고 사라졌다 이건가? 어, 이게 아직도 이 빨간 지역이야. 우선 얘 뒤에는 막혔고. 어, 여기 길이 참 오묘한 길인. 어, 바닥에 뭐가 반짝거리는데? 벌채. 곤충 채집 하는 건가? 아, 신나나. 곤충 채집. 네, 어렸을 때 저 곤충 채집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곤충 도감 이런 거 보고, 곤충 그 막 곤충 망에다 그 곤충 망이랑 그런 거 구비해가지고 곤충 잡으러 다녀가지고 곤충 잡아서 그 뭐야 그 그것 됐어. 박제라고 해야 되나? 나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완전 잔인한 놈이었네. 근데 어렸을 때 다 곤충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벌채. 아, 스킬을 습득하지 않아서 되지 않는다. 오케이. 하여튼 벌채 장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 X 아이콘 세모. 세모. 어, 벌채는 이 가위 뭐지? 채집. 채집 이걸로 채집. 손은 이게 채집해야 되나? 이게 채집. 요거 요게 채집. 요걸 채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채광. 이건 뭐지? 특수 능력 뭐가 있는지 한번 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닫고 내가 이거를 그거를 아 이거 네모로 하기 싫다. 이거 스타트로 안 되나? 이 옵션 창은 역시 스타트로 열어야 제맛이지. 가만 있어봐. 바꿔야지 나중에. 어,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스킬 보려고. 진짜 저 무기 이름 골 때린다. 지금 다시 와도 골 때리네. 어, 여기도 안 나와 있고, 여기 있구만. 채굴. 그리고 얘도 채굴. 그러니까 전사 계열은 다 채굴이네. 벌채. 목재나 벌채를 할 수 있다. 벌채, 목재. 아 잠깐만, 아직 다 안 봤다고. 다 아직 다 안 봤어. 벌채. 벌채. 아, 채취. 화초 등. 채취, 벌채. 벌채랑 채취랑 뭐가 틀린 거야? 채굴은 틀린 거 알겠는데, 채취. 화초 등을 채취, 식물 채취, 벌채는 목재. 목재도 식물이잖아. 그러니까 벌채라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벤다, 이런 건가? 그리고 이거는 식물, 그냥 더 작은 식물. 아, 오케이.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 큰 식물, 작은 식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건 최강인 건 알겠는데, 어, 나무를 베는 뭐 도끼 모양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끼 모양이 없네. 그래서 요 채취랑 어 벌목 벌채. 벌채, 벌목 이렇게 있는 건가? 그러면은 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버릴까 그냥?
나무를 벤다는 아이콘으로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이건 뭐 어딜로 가라 이런 표시라고 하면 되나? 얘를 채집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벌채. 이 손 뭐 가위는 뭐. 이 손을 채집으로 하고 벌채를 이 가위로 해야겠다. 도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끼 없어가지고.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채집 벌채, 채집 벌채. R2?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요 뒤엔가? 야, 여긴가? R2. 아, 제자리에 놔두네? R2로 집어서 L2. 이렇게 놔둔다. 아닌가? R2. R2. 아이씨, 그냥 마우스로 해. 뭐야. 아, 됐구나. 역시 마우스가 최고야. 이거 집어다가? 역시 마우스. 와, 대박. 마우스 신. 마우스 신이 최고시다. 뭐야. 오, 두더지랑 나비의 환상의 합동 공격. 하지만 소용없다고. 어테크. 너도 어테크. 팍팍 써. 팍팍 그냥 써버려. 나에게 무한 단물이 있다고. 조시. 조시의 공격 1점. 니나의 공격 13점. 안나의 공격 1점. 어! 리리의 파이어볼. 파이어, 이게 딴 애가, 딴 애한테 썼는데 죽어버리면은, 남아있는 애한테 공격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거여도 이런 식으로 돼야지. 3레벨! 예스! 3레벨! 자, 그러면은, 더 열심히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아하. 나는 이제 하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뭐 보시는 분들 있다면은 이 지도를 크게 해놓고선 이거 보면서 하는 게 난지 아니면 이게 난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하고 있겠습니다. 짠짠, 지도를 여기를 다 핀 것 같고 요 자리에다가 이것도 하나 딱. 여기 벌채였나? 벌채 확정.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갔다가 저 앞에 가면 벌채. 아, 몇 걸음 전에 보여주는구만? 아니 한 걸음 전에. 오! 가위 풍뎅이! 처음 보는 놈인데? 새로 몬스터. 근데 이게 리마스터 하면서 이게 얘네 그림도 커진 게 좋네. 근데 캐릭터는 그냥 이렇게 늘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약간 뿌얀데 이미지가? 몬스터들은 좀 제대로 늘려진 것 같긴 한데 살짝 아쉽구만. 너 레이징 엣지라고 맞아봤니? 아 신나게 쓰다 보니까 TP가 없구만. M이 없어. 그냥 병 다 때리고 병 다 때리고 좋았어. 리리짱 보여줘. 불꽃의 수식. 그리고 니나가 지금 피가 없어. 큐어.
자, 간다! 간다! 카타리나 공격! 그렇게 공격력이 세진 않네요. 탱크라 그런가? 딱 좋게 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불 공격 맞으면서, 아름답게 녹아버렸네. 자, 새로운 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가위 풍뎅이. 지금 쥐새끼랑, 나비새끼랑, 가위 풍뎅이 새끼랑. 좋아요. 숲속 모험. 우리 곤충 친구들 곤충 채집 해버릴 거야. 확 곤충 채집 해버린다 그냥. 박멸, 곤충 박멸 시작됐습니다. 아, 우리 기드 파티 이름 세스코 파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안나의 공격 4점. 파이어! 파이어! 그냥 리리가 지대로구만 지금. 진국이야 완전 리리가. 와. 그 주인공이 좀 따라잡았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풍뎅이 친구. 자, 그러면은 불빛이 들어왔어. 뭔가 살짝 그 위험하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살금살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요. 아, 자식 또 왔네. 또 왔어. 아, 잠깐. 카타리나 피가 없잖아. 그러면은 또 피를 한번 채워주는 것이지. 엄청난 힐량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한 1단계 1레벨 힐이긴 하지만 안나도 자신의 몫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리. 피 다는 것 좀 보소. 아니, 생각보다 피가 너무 많이 달어. 딱딱한 껍질 돼버렸어. 아, 이거 그냥 피를 좀 이렇게 막 좀 뒤지게 맞은 다음에 피를 좀 채워주면 좋겠는데. 피를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금방 채워주고 금방 채워주고 계속 그래야 되네. 아니, 좀 저놈이 좀 센 건가? 오, 피가 그냥 한 번에 반피가 돼버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거의 끝부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 뺑뺑이 아니다 아니다. 지금 여기 이 구간을 보니까 뒤쪽부터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가던 길 갑시다. 어차피 그렇게까지 넓진 않으니까. 여기가 네, 요렇게 있어요. 어허, 이런 식으로 돼 있구만 길이. 아하, 이런 식이구만. 너희는 수의 안을 나아가다가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해 달콤한 향기가 감도는 방에 이르렀다. 이름 모를 꽃이 바람에 흔들리자 달콤한 향기는 점점 짙어진다. 이대로 꽃 향기를 즐기며 여기서 쉬어도 되고 이곳을 떠나도 된다. 쉬었다 가겠습니까? 여기서 회복 장소인가봐요 여기가. 달콤한 향기가 감도는 곳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 향기에 끌려온 것은 너희뿐만이 아니었다? 어느새 너희 주위로 나비떼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친. 심지어 독을 가지 위험한 호랑나비떼. 이제와 도망치긴 글렀다. 검을 뽑아 싸워라. 나 휴식했잖아. 뭐지? 아직 휴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건가? 감히 나비 주제. 어? 내가 여기서 쉰다는데 말이야. 우리가 우리 애들이랑 여기서 쉰다는데 말이야. 휴식을 방해? 이런 십장생들. 죽어라. 죽어라. 가만 있어봐. 죽어라. 전체 공격만 나와봐. 그러면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순삭 튀김. 순삭 경험치다. 아, 지금 쪼씨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 얼른 활을 사줘야 될 것 같아. 어? 잠깐만. 안나 저 이름 옆에 저거 뭐야? 뭐야? 안나 독에 걸린 거야?
큰일 났다. 얘 불 맞고 안 죽네. 독 뿜는 호랑이. 뭐, 호랑나비. 아, 큰일 났네. 안 나. 아이템으. 아이템으. 회복됐스. 아, 독 회복하는 아이템이 없다. 큰일 났다. 그래, 카타리나, 잘 맞았어. 쪼시, 잘 맞았어. 너희가 좀 맞아. 안나, 지금 맞으면 미쿡 간다. 안 돼, 카타리나, 죽는다! 아직 탱커가 탱커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구만? 니나, 간다! 니나가, 안나, 죽는다! 안나, 죽는다! 가만 있어봐. 카탈리나, 카탈리나, 가만 있어봐. 아직 우리 탱커가 물탱커야. 탱커가 물탱커야 지금. 탱커가 안 돼. 가만 있어봐. 일단 너도 먹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 그래. 이 마법사의 그 주먹질을 강력한 주먹질을 보여주자. 그리고 잠깐만. 안나 물약 안 먹은 거야? 아니면 지금 바로 육이 다른 거야? 모르겠다. 들이켜! 들이켜! 니나! 니나 독 걸렸어! 미쳤다리! 미쳤다리! 안 돼! 안 돼, 우리 친구들! 안나 회복했고, 나이스! 드디어 한 놈 갔어. 이 자식들아. 내 물약발로 너희들을 쓰러뜨려 주마. 우와, 미쳤어! 미쳤어! 피다른 것 좀 봐. 와, 씨. 대박. 카타리나, 내 공격하고, 아니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애들이 아이템으로 힐 날려. 힐을 너 아직 있으니까 큐어.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너 힐. 와, 나이스. 피했고. 짜식들이 말이야, 씨, 별것도 아니면서 죽을라고. 씨. 와,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여기서 휴식하면 나비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아니, 휴식 장소가 아니야. 아, 캠프를 할 수 있다, 아닌가? 아, 진짜, 씨. 아, 다 죽어가네? 가만있어봐, 상태를 보자. 뭐 캠프 아이템 같은 것도 없잖아. 저때 다리. 아, 근데 독이 한번 싸우고 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풀렸나 보네. 애들 옆에 독 표시가 없는데. 아, 다행이다. 와, 파이널 판타지에서는 독 한번 걸리면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안 풀면은 계속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해자인데. 아, 근데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병원에 뭔가를 해독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걸리면은 그게 유지되는 그런 디버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일단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뭔가 튜토리얼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우선 애들한테 뭐 독표시가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한 입씩 먹여줍시다. HP 회복시켰고. 아나? 쪼시, 너는 좀 더 맞아도 돼. 좀 더 맞아. 좀 더 맞아. 그리고 여기다가 벌채 표시를 해줍시다. 이 채집 벌채 됐다. 그리고 벌채. 이 벽도 한 번씩 이렇게 문대기 줘야 돼.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
아, 이 묻힌 두더지. 예, 겁을 상실한 두더지. 아, 자동 공격. 작은 동물의 뼈가 돼버린 두더지. 작은 동물의 뼈. 자식이 말이야. 조사한다. 너희는 초목으로 뒤덮인 숲 변두리의 어느 막다른 골목에 발을 들였다. 그 얼기고설키 나무 아래에 어느 무언가가 떨어뜨린 듯한 낡은 배낭이 나뒹굴고 있었다. 뭐야? 아이템이야? 당연히 주워야지. 낡은 배낭에 손을 뻗어 그 안을 들여다보니 동전이 몇 개 있었다. 어, 개꿀. 100골드? 장난해? 야, 누가 가방에다가 100원 넣고 잃어버려서. 어,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다음부턴, 예, 좀 더 많이 두고 다니시, 많이 들고 다니시라고 말이야. 어, 누가 이렇게 100원, 가방에다 100원 넣고 다니는 거야? 어, 가방에다가. 예, 두더지랑 나비. 두더지랑 나비쯤은 TP가 없으니까, 자동 공격! 그니까 스킬 없을 때는 그냥 자동 공격 일반 공격으로 접해는 게 짱이야. 일단 레벨업은 아주 쑥쑥 우리 애들 잘 크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번 봐주고요. 어, 나 지도 이제 잘 폈는데? 저기 보면 이제 한 두 군데 더 가면 될 것 같아. 수의 1층 이렇게 정복해 버리는 거야? 묻힌 두더지 3마리. 그리고 피가 조금씩 달았는데 오토 공격을 하다가 오토 공격을 풀 수 있을 거야. 오토 공격을 이렇게 하다가 피가 많이 깎이면 오토를 취소해서 힐을 딱 주는 거지. 어, 이제 나비랑 한번 싸웠더니 얘네는 좀 할만해. 할만해. 자동 공격으로도 이제 상대가 될 만합니다. 나이스. 이제 바로 레벨업이 코앞이죠? 그러면은 이제 봐, 상태 봐서 이 20 정도면은 1레벨 때에 비해서 이제 반이 달았는데 성장을 꽤 했네요. 피를 상태를 보니까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조사한다. 귀를 따라 성큼성큼 나아가던 너희는 무성한 나무 벽에서 붉은 열매를 하나 발견했다. 그 열매에 손을 뻗으면 닿을 법한 위치에 너희를 유혹하듯 흔들리고 있다. 그럼 아까 뭔가 좋은 거는 절대 그냥 잘 주질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아까부터 뭐 신발에서 뭐 나오면 괴물이 막 튀어나오고 휴식하려는데 나비가 와서 막 독 걸고 이제 열매가 나를 유혹하고 있대. 그러면은 유혹에 넘어가 줘야지. 원한다면 너희를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일단 먹고 죽은 귀신 대가리도 좋다. 열매 달콤함이 니나의 몸에 스며든다. 앙앙 앙. HP 10 회복. 아니 근데 전체가 회복이 아니라 그냥 니나 혼자 회복된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없고요. 이제 먹어서 없어진 건가? 그러니까 저기에 가도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지 않음. 그리고 여기 안 갔네요. 묻힌 나방. 일단 아직 오토로 가겠습니다. 오토 공격 받아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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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약한데? 받아라! 받아라! 넘나리 쉬운 것? 레벨업! 아, 상대가 안 되는구만?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그 2층 가는 문 아니야? 이거 혹시? 연다! 덩굴이 신비로운 광석에 마구 얽혀. 너희들의 진로를 막고 있다. 아무래도 지나갈 수 없을 듯 하다. 덩굴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도 뭔가 이제 표시를 해줍시다. 덩굴이 가로막고 있다. 여기 무슨 문인 것 같은데 막혀서 갈 수가 없다. 그런 표시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건 무슨 어디 포인트 같은 거, 포탈 포인트 같은 거면 될 것 같고, 덩굴이 가로막혀서 지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줄까? 그리고 여기 뭔가 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아, 닫혔다. 닫힌 문. 닫힌 문과 X. 아, 이게 겹쳐지지가 않네. 문이 닫혀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지도를 다 작성한 걸로 이렇게 쳐주는 건가? 그리고 이거 무슨 그 집에 가는 뭐 이렇게 귀환석 같은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빠른 이동으로. 아, 묻힌 쉐리들. 쉐리 묻힌 쉐리. 가만 있어봐. 이제 너희들은 말이야 더 이상 그 나와 그 견줄 레벨이 아니다. 레벨우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오토로도 상대하기 충분해요. 이제 넘나리 세져버린 나. 한 4레벨 되니까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치가 이제 잘 들어오나 그걸 보고선 나의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화다다다. 아니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 자식들. 아, 근데 피가 좀 많이 이제 달았는데. 살짝쿵 신경을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어 힐. 하하, 간지럽구만. 하하, 간지럽구만. 하더라 힐. 한 마리쯤이야. 자동 공격. 까짓 거. 맞아줘, 이런 거. 피가 좀 빠져가지고. 안나의 힐로 힐링. 어, 뭐야. 아, TP 다 달았구나. 그러면은 이 정도는 그냥 쪼씨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맞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 이제 나중에 저기 늦게벼 여기 가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선 이렇게 쭈루루루 가서 여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다다다다다. 아, 달려. 아, 자식. 그러니까 두더지 이놈이 약간 겁이 없어. 왜냐면은 그 쥐새끼랑 나방 그 파티는 이제 무서운 놈들이 오면 덤비지 않고 도망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직 나랑 할만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너의 착오다. 봤냐? 숨도 못 쉬고 쳐맞는다는 게 바로 이거다. 짜식이 말이야. 이제 나의 무서움을 알았으면은 이제 다음부터 까불지 말도록 하겠어. 자, 그러면은 그 뭐야
바로 뭐 여기다가 보고를 했다고 그 이제 다음 사냥을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의 입구로 가야지 이제 다음 스토리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니까 우선 임무를 완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정원 양반한테 가가지고선 예 집정원 양반한테 그 미션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참 모험가의 마음가짐. 뭐야? 지도 1층의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 만들었잖아 다. 뭘 거기다가 100원 준다는 거야 지금? 숲지 살림나비 할키는 두더지를 보고.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 어 요 새끼 진짜 묻힌 새끼 묻힌 나비 새끼 개새끼 어 독 와 이 녀석한테 아직 조금 힘들어. 근데 레벨도 나와있으면 좋은데 레벨이 안 나와있네. 레벨은 왜 안 나와있는 거지? 수의 아이템 작은 꽃 부드러운 가죽 작은 이빨 나비 날개 딱딱한 껍데기. 아 얼마에 팔리는지는 나와있네요. 나 많이 주워왔다고? 냥냥 개수 제군들 우리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여기가 아닌가봐. 아 아직도 인정을 못 받은 거야? 아니 나 지도 다 했는데 아니 수의 그 병사를 만나야 되나? 잠깐 애들 상태 좀 보고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야? 아 지금이 밤이라서 휴식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숙박을 하고 숙박을 하지 말까? 드디어 레벨이 달라진 세이브가 생겨져 버렸어. 아 근데 나 80원 남았어. 대박. 20골드. 아 근데 숙박비가 다행이야. 아 진짜. 저장을 했고요. 수에 입고 잠깐 갔다가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병사 만났었는데 왜 병사가 여긴가에서 병사가 있었는데 병사가 없어. 여기가 아니다. 헷갈렸다. 헷갈렸다. 여기 지나쳐야지 나오지? 맞지? 오! 무사히 지도를 작성한 모양이군. 숲이 깊은 곳에 통행을 허가한다. 병사는 너희에게 말하고는 지키고 서있던 숲의 길을 너희에게 내어준 뒤 사라진다. 너희는 숲 안쪽으로 나아가도 되고 일단 마을로 돌아가도 된다. 아 이제 제가 이 1층을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뭐야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어 뭐야 이건? 덩굴이 신비로운 광석에 마구 얽혀 너희들의 진로를 막고 있다. 아무래도 지나갈 수 없을 듯하다. 아까 여기서 봤던 여기 이 부분이랑 약간 비슷한데 보석 색깔만 틀리죠? 네, 그러면은 여기다도 여기 막혔어. 아 막혔다.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막혔다. 여긴 막혔다.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갈 거긴 한데 그냥 2층 살짝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왔으니까 살짝. 아, 이 자식들 또 까부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상대가 되지가 않아. 어디서 선빵이니? 너희들은 그냥 L1 오토 공격으로 해도 별 피해를 입지 않고서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치일 뿐이다. 이제 나에게 상대가 안 되구연. 달려. 내려간다. 어, 아무것도 있지 않아. 자, 그럼 살짝 궁 앞에 여기 나가보고 새로운 층에 들어선 너희 뭔가 있지 않았는가? 너희에게는 지하 1층의 지도를 작성해 집정원에게 보고해야 하는 임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거죠. 새로운 장세를 탐색하기 전에 먼저 지하 1층으로 돌아가 지도를 작성해라. 지도가 완성된 상태라면 집정원에게 보고하러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지. 이게 바로 그 입장 컷인가 뭔가 그건가. 하여. 아, 자식들 또 나타났어요. 좋은 경험치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L1 오토만 눌러줘도 그냥 살살 녹아버려요. 하지만 이 숲에 쥐새끼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의 강력함이 이 숲의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듯 합니다. 아, 귀여운 녀석들. 참 귀엽구만. 귀여워. 아, 그래도 좀 아직 제대로 이 숲의 친구들이 나의 그 엄청난 힘을 제대로 이제 못 들은 애들이 있는 거야, 소식을.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겁을 상실한 쥐새끼 같은 놈들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피가 달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죽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 4레벨이라는 거. 1레벨 쥐새끼들이 발악을 해봤자 1레벨이라는 거. 올라간다. 자, 그럼 바로 가서 집정원 양반에게 보고를 합시다. 내가 지도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예, 집정원 선생님 미션 보고. 빠라바빠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라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병사에게 보고를 받았다. 무사히 지도를 작성했나 보군. 무모한가 용기를 구분하고 때로 물러설 줄도 아는 정식 모험가임을 인정하지. 냥냥 캐수라고 했던가? 무언가의 필수품을 준비해주마. 이걸 시리카 상점에 가져가면 앞으로 모험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설마 100원 말하는 거 아니겠지? 거기서 탐색 준비를 하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 미궁 탐색에 힘을 써다오. 우리를 위해? 집정원이 보내준 친서를 손에 넣었다. 뭐지? 어! 오, 100골드일 줄 알았더니 500골드? 와, 인심 좋으시구만? 생각한 것보다 더 준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뭐 상점에서 뭐 사고 막 그래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 구매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길게 할 것 같네요. 주말이라서. 아, 그럼 세계수의 미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